가장 중앙에 위치한 공통 섹션 설명드리겠습니다. 공통 섹션에는 이렇게 아주 와이드한 터치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고요.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터치해주시면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편하게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손톱 끝이나 다른 기구로는 터치하지 마시고 손가락 맨 밑에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, 맨 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라이트 버튼은 음의 값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. 소리를 변경한 후 라이트 버튼 눌러주시면 그 씬이나 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원하는 위치에 리네임 눌러주시면 이름 새로 바꿀 수 있고요. 네, 오케이 눌러주시면 저장됩니다. 자, 마스터 FX 버튼은 전체적인 FX를 관리하는 버튼인데요. 역시나 Shift 버튼 누르시고 마스터 FX 누르시면 터치를 통해서 각각 할당된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아날로그 필터 기능은 이렇게 버튼을 통해 ON, OFF 할 수 있고요. 여기도 역시 바로 보이는 이 화면에서 바로바로 설정 가능합니다. 보다 감각적으로 음의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. 자,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화면에 각자 설정된 음이 4가지가 존 1, 2, 3, 4 이렇게 각자 톤이 지정되어 있고, 자, 이것을 터치를 통해 바로바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. 지금 존 1에 표시되어 있는 소리로 제일 가깝게 가져가게 되면 다른 소리들은 볼륨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존 2에 있는 소리를 좀 더 선명하게 듣고 싶다면 이렇게 스크린 터치를 통해 빠르게 음향을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밑에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컨트롤 버튼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. 가장 많은 기능을 할당하는 메뉴 버튼 눌러주시면 이 건반의 전체적인 메뉴가 한 번에 눈에 보이게 됩니다. 터치를 통해 각각 원하는 에딧 화면으로 가게 되고요. 다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래 화면으로 나가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스크린 밑에 위치한 펑션 노브 6가지. 자, 이 버튼은 이렇게 돌리거나 눌러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. 터치 스크린 맨 밑에 표시되어 있는 각각의 기능들을 보다 빠르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씬 섹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가장 위에 표시되어 있는 셀렉트 버튼을 통해 화면에 씬을 셀렉할 수 있는 큰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, 다른 화면으로 이동했다가도 다시 셀렉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씬 체인 버튼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. 씬 체인 버튼은 보다 라이브에 용이하게 음을 씬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.
자, 씬 쉐임 버튼 누른 상태에서 에딧 눌러주시면 각각 순서에 맞게 원하시는 씬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. 자, 셀렉션 버튼 누르셔서 원하는 씬 설정해 주시고 오케이. 다음 넥스트 셀렉션 누르시고 원하는 라이브 씬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음을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. 라이트 버튼 눌러 저장해 주시고 자, 이렇게 버튼 하나만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. 음이 끊기지 않는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. 더 보다 편리하게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존 뷰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. 자,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씬에 이 각자 할애된 존들을 어떻게 한눈에 볼 수 있는지 이 버튼을 통해서 다양한 섹션으로 볼 수 있는데요. 자, 이 존 뷰라는 버튼은 각자 씬에 할당된 존을 몇 개씩 스크린에 띄울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는데요. 자,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자, 이렇게 지금 이 존에 할당된 톤 1, 2, 3, 4가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. 자, 이걸 보다 많이 8개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존이 1번부터 8번까지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.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존 전체인 16가지 존 1부터 존 16까지 한 번에 눈앞에 보이게 되죠. 다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 하나만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도 바꿀 수 있지만 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디스플레이 버튼 눌러주시고 빠르게 터치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. 오케이 눌러주시고 네, 원하는 존 뷰에 멈춰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싱글톤 버튼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. 자, 이 싱글톤 버튼은 그 이전에 작업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한 가지의 톤으로 음색을 내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되는 버튼인데요.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제일 기본적인 AP 소스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. 다시 신 셀렉 버튼 눌러주시면 처음 화면으로 가서 다시 다른 소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 싱글톤 버튼은 유의하셔야 할 점이 누르게 되면 모든 창이 사라지고 이 한 가지의 소리만 나기 때문에 그 전에 작업하고 계시던 소리를 꼭 라이트 버튼을 통해 저장하신 후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